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시 토크 시간입니다. 올해 양주시는 새로운 미래 성장 사업에 주력해 경기 북부 중심도시 완성에 발판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양주 테크노밸리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후성 양주시 도시성장전략국장을 모시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양주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양주 테크노밸리 현안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이후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관련 뉴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거울 삼아 추진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최근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양주시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라 조만간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작년 12월 27일자로 고시되었고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 및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21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전체 면적의 47%인 10만 제곱미터가 산업시설 용지로 개발됩니다. 또 산업시설 용지의 31%, 전체 면적의 14%는 지식, 문화와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 연구개발 부지가 조성됩니다. 이 같은 R&D 인프라를 통해 전통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디자인과 I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생활 소비재 산업이 육성될 예정입니다. 네, 양주시가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주시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긴 하지만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양주시에는 9개의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모두 기계, 금속, 그 섬유, 가구제조 등의 그 일반 산업단지로 2차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경기 남부는 판교나 광교, 평택의 그 브랜시티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경기 북부는 일산 테크노밸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차 제조업 중심의 일반 산업단지로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지역경제 격차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 산업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양주시는 경기도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유치하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북부 이커머스의 중심이 될 은남 일반 산업단지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테크노밸리 하니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네. 것 같은데 뭐 산업단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북부의 지식산업 등 4차 산업 확산과 미래 성장 동력 거점 역할을 수행할 산업단지로 도시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앞으로 단순 가공의 전통 제조업이 아닌 반도체, 전자, 전기, 의료, 영상, 통신 등의 첨단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과학기술, 교육 등의 R&D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첨단 제조 기반 플랫폼 및 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내 복합시설 용지를 조성하여 근로자 등의 후생복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총 면적은 약 22만 제곱미터로서 2024년까지 단지 조성 및 분양을 완료하여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뭐 테크노밸리 뭐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이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섬유 산업이 주력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2차 산업을 주력했던 일반 산업 단지하고는 조금 차별화돼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이제 입주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목표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양주 테크노밸리는 단순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도시 첨단 산업 단지로서 산업 분리포에 따른 첨단 산업을 지향하여 스마트 제조 산업을 육성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양주시하고 어디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7대 63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정 사업비는 약 1,104억 원으로서 양주시가 408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696억 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원활하게 사업비 확보가 돼서 사업 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양주테크밸리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경기북부 산업의 고도화와 경기 남부와의 그 지역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양주시는 2017년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2017년 11월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략적으로 6년 전부터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유치에 성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모 유치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양주시의 산업 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 대부분의 산업이 2차 제조이자 뿌리 산업인 섬유, 가구, 기계 업종으로 다소 분포하고 있어 경기 남부의 판교나 광교, 경기 북부의 일산과 같은 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이 아닌 경기북부라는 그 입지적인 여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업들의 수요조사, 입주의향 등에서도 볼수 있듯이 근로자의 선호도 측면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시선이 몰려 있어서 경기북부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 라는 의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각종 연구기관, 학교, 첨단 기업들과의 면담과 입주협약 체결로 결국 유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보다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입주하기 굉장히 꺼려왔던 게 사실이고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북부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올해 첫 삽을 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2017년 11월 이후, 11월 유치 이후, 2019년 지방행정연구원의 그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경기도의 산업입지심의회 및 지정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개발제한국 해제 절차를 착수하여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 개발제한국 해제고시, 9월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해서 12월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특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022년 상반기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하고 조성공사까지 착수하여 첫 삽을 뜰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양주 테크노밸리가 다른 산업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라든가 강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떤 강점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양주 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 중 제조업과 R&D, 복합시설을 함께 갖춘 도시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기능적 차별화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더불어 교육, 문화, 서비스, 연구개발 등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복합용지와 지원용지까지 계획돼 있어 근로여건 향상이 대폭 기대됩니다. 공간적 차별화로는 전철 1호선 양주역 및 국도 3호선과 연접해 있으며, GTX C노선과 전철 7호선 등 우수한 교통망이 확충되어 교통 편리성이 뛰어난 산업단지로의 강점이 예상됩니다. 또한 양주역 세권 개발 사업과 접해 있고 주변에 옥정 회천 신도시 택지지구와 인접해 있어 직주 근접의 이상적인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어떤 입주하는 부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최근에 양주시 굉장히 교통 여건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봤을 때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몇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거죠? 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테크노밸리 내 입주를 희망하는
약 140여 개의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입주 MOU를 체결하였고 입주 의향서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우리 양주시관 내 유망한 기업 및 교육기관뿐 아니라 수도권 내 기업에서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7년부터 기업 및 연구기관 대표들과의 면담, 기업 설명회, 홍보회, 연찰회 등을 통해 양주 테크노밸리의 우수성과 비전에 대해 많이 알렸습니다. 2023년 이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에게 성공적인 분양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40여 개 업체가 뭐 마지노선인가요? 희망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포화가 되면 뭐 어떤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최종 입주 의향을 밝히는 기업들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양주시가 앞으로 많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 북부의 어떤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첩 규제거든요. 경기 북부의 이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입주하기를 꺼려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경기 북부 규제의 그 최대 사안은 결국 군사시설로 인한 제한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 정비협과 따른 수도권 규제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관계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였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산업단지 조성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개발제한국 해제가 완료되어 앞으로 걸림돌 없이 조성 및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족쇄로 돼 있던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해제되면서 기업들에게 많은 호재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호재를 등에 업고 양주 테크노밸리가 이제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제조 융곡합 혁신 지원센터, 굉장히 말도 어려운데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왜 확대돼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창업, 연구개발 지원, 기업 지원 유관기관 유치를 통한 논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컨벤션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는 제조업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미래 4차 산업을 대비한 경기 북부의 경제 부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서 양주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경기 남부에 견줄 정도의 그 충분한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양주 테크노밸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 남부 하면은 뭐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견줄 그런 테크노밸리를 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면 이제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제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고용 창출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네, 양주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종업원 수 4,300여 명, 1조 8,600억 원의 생산 효과, 4,4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경기 북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4,300여 명. 이거는 종업원 수인 거고요. 개발을 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고용 창출은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뭐 고용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기반이라든가 교통 체계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을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양주시는 양주, 옥정, 회천 신도시와 광석 택지지구 등을 통한 광역교통 개선 사업뿐 아니라 전철 사업까지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개조 사업이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GTX 신호성 덕정역 개통, 국도 3호선 개선 사업과 광석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한 양주 서북권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사업 추진 등 앞으로 양주시 광역교통 체계의 틀을 완성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도 양주역과 국도 3호선이 연접되고 대중교통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편리성이 뛰어난 출퇴근 및 정주 환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양주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보니까 주변 여건이 상당히 잘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양주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롤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롤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양주 테크노밸리의 그롤 모델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라 하면 경기 북부에는 양주 테크노밸리다라는 인식이 될수 있도록 개발하고 판교와 광교 역할을 양주 테크노밸리가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 경기 북부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 기반을 양주 테크노밸리에서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경기 북부 산업 거점 허브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전통사업 지원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으로 경기 북부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융복합 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양주시 어떤 산업과 경제가 굉장히 많이 고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경기 남부는 판교, 경기 북부는 양주, 이렇게 테크노밸리로 대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양주 테크노밸리와 함께 또 주목받는 산업단지가 있죠. 바로 은남 산업단지인데, 여기도 뭐 교통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3,6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준공 목표로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산업단지 보상 및 공사 착공 예정이며 산업단지 준공 시 경기 북부 제1의 산업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은남 산업단지도 뭐 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또 추진 과정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08년 경기 북부 섬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2010년 국토부로부터 116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고, 2014년 임진강 고시 개정을 통해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해소했습니다. 허나 섬유산업 등 저부가가치 사업의 쇠퇴와 입주 수요 미비로 2018년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종 변경 등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 정책 확대 및 실입주 수요를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 변경 및 로지스밸리, 다이소 등 대규모 투자 기업을 유치하여 2020년 9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과 지난해 6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최종 특하여 주요 행정 절차를 매듭지었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 해소와 세금 감면 확대를 위하여 2019년 10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군사시설 보구역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산업단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은남 산업단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해서 결실을 맺게 됐는데, 자, 아까 양주 테크노밸리에는 140여 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다면 은남 산업단지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라 이커머스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은남 일반산업단지에 국내 굴지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복합물류 기업 로지스밸리와 투자 MOU 및 고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아성 다이소와는 은남 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업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고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 전기, 기계, 의료 등 9개 첨단 유망 업종이 입주 준비 중에 있어 경기 북부 최대 복합물류 허브 기지 및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은나 산업단지도 이제 사업 진행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고, 양주 테크노밸리도 올해 첫 삽을 떼게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양주 테크노밸리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서 R&D의 연구개발과 첨단 제조를 도맡고, 은남 일반 산업단지는 경기 북부 이커머스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 북부의 산업 중심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 은남 일반 산업단지는
로지스밸리, 아성 다이소가 입주하여 경기 북부 복합물류 허브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산업단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 및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산업단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021년 업무협약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융자, 사업방안 연구 등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한마디로 양주 테크노밸리는 이제 첨단 산업 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은남 산업 단지는 물류 허브 기지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두 산업 단지가 이제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성장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산업 단지 두 개의 산업 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 양주시에서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 해결하고 4차 산업과 넥스트 노멀 시대 도래에 따른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 사업과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창업 기업 및 벤처 기업의 육성과 지역 인재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양주시가 이제 앞으로 경기 북부의 경제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양주 테크노밸리와 은남 일반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완료하고 네. 앞으로 보상 및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를 훌륭하게 조성하고 우수한 기업들이 입주하여 우수한 산업단지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경기 북부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군사시설의 규제 등을 차츰 완화하여 대기업, 앵커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뭐 은남 산업단지, 양주 테크노밸리 주요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해야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 산업단지를 비롯해 신도시 조성, 광석지구의 서부권 택지지구,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의 남북권 택지지구 조성, GTX 신호선, 전철 7호선, 광역교통 개선 및 국도, 국지도 확장 사업, 각종 공공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활발한 개발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쉼없이 추진하고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추진으로 양주시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기업을 위해 그리고 양주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양주 테크노밸리 은단 산업단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진행 상황을 보고 또 더 얘기할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양주시를 넘어 경기 북부의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이 될 양주시 테크노밸리에 대해 자세한 얘기 알아봤습니다. 경기 북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산업단지로 성장해 나갈 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